뉴스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7일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4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대민접종 공무원 맞춤형 규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6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7월 직원 원례조회를 겸한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는 지난 5일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양구청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7일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38개 주요 사업과 서운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 48개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계양구의 공약 이행률은 5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여 민선 6기 기한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약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계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올 하반기부터 공약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으로 위촉되면 민선 6기 구청장 선거 공약이 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계양구는 지난 4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인허가, 기업, 민원 처리 등 대민접종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민접종 공무원의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개선 직장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미라클 에듀 남지윤 원장이 열린 공직자로 가기 위한 소통 방법과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구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6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남녀가 함께하는 일, 가정양립, 가족 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내빈과 단체, 계양구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기념행사는 이호선 교수의 신화로 보는 양성평등 기념 강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14명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에 이어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이후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비밥 합창단의 축가와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어벤져스의 남녀 혼성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행사장 밖에서는 행사 시작 전부터 체험 홍보 부스 운영으로 여성 취업 상담과 건강 상담 및 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산화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직원 원례조회를 겸한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취임 2주년 기념식은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과 구정성과 영상 상영 및 구청장 기념사, 직원 대표의 기념 앨범 및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논어에 나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의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계양구를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양구가 구민들의 자랑스러운 고향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는 지난 5일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 및 응급 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직원의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계양소방서와 연계하여 직접 실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지 잘 몰랐는데 이 교육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교육에는 감염병 대비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직원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